왔다. 왔어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있는 마이산 고금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금당은 금당 사이 뒷산에 있다는 의미의 고금당산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524.5m의 산 정상에 고금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나홍 선사가 수도하였던 나홍암자가 있습니다. 나홍암은 바로 자연 동굴입니다.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르다 보니 이렇게 높은 곳에 사찰이 있기 때문에 사찰에 필요한 물품을 실어 나르는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물품만 나릅니다.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나홍 선사가 수도하였던 나홍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나홍 선사는 자연의 인간의 신의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나홍 선사는 1320년에 태어나서 1376년에 입적하였습니다. 나홍은 부포이고 본명은 해근이었습니다. 20살에 출가를 해서 양주 해엄사에서 이미 득도를 하시고 중국에 건너갔다가 인도 성녀 지공하상을 만납니다. 인도 성녀로부터 더 많은 법과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58년에 귀국해서 1371년에는 공민왕의 왕서가 되면서 제자로는 보우와 무학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마이산을 올라서 산 꼭대기에 있는 고금당을 찾은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곳에서 수도를 하였던 나홍 선사의 모습을 그리본과 동시에 이 고금당에서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면 동쪽으로는 비룡대가 보이고 2km 밖에는 바로 저 왼쪽에 순마이봉, 오른쪽에 암마이봉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 신비스러운 마이봉을 이곳에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출연하였던 선사의 모습이 훤합니다. 잠시 나홍암에서 나와서 고금당의 법당과 본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자그만합니다. 지금 찾으신 분은 몇 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있는 곳도 아니고 범정도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비룡대에서 이곳 고금당을 보면 온 세상이 금빛으로 보입니다. 나홍 선사의 모습인 듯 합니다. 오늘은 마이산에 있는 고금당을 찾았습니다. 고려 말 최고의 성녀 나홍 선사가 수도하였던 곳입니다. 제자로 그 유명한 무학대사가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마이산의 모습입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